네. 예. 그 이제 영업에서 기록을 네. 굉장히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기록은 네. 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영업을 통해서? 저는 영업에서의 기록이 전부 네. 다라고 생각. 전부 다요? 좀 네. 과하긴 한데 네. 시작하 처음이 다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영업은 정말 시간 관리의 싸움이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오실 때, 아우 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좋아요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런데 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공평하게 주어진 게 저는 딱 하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주어져 있고 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네.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영업하는 분들은 내가 일할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리가 결국은 이제 기록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록을 하지 않고 네. 아침에 출근해서 교육 듣고 뭐 네. 예, 동료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 보통 11시, 12시 네. 됩니다. 게다가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 네. 먹으러 가자. 네. 밥을 먹고 한두 시 됩니다. 네. 뭐 2시쯤 돼가지고 그래 고객을 좀 만나러 가볼까? 네. 그리고 고객 한 명 만나면 한 또 서너 시 됩니다. 아유 오늘 다 했네. 이제 그리고 집에 가죠. 네. 그래 놓고 또 그러신 분들이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그럼 나는 과연 일을 몇 시간 했을까요? 대다수의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 하루에 영업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놓지 않으면 네. 일반 직장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짜 한 시간만 일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게 물론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실적이나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아기 엄마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3시에 신데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어린이집 네. 보냈다가 귀가하는 시간이 3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3시까지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록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해야 스스로 또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은 결국은 남이 해주는 피드백이 아니고 네. 내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습관을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만 네.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록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회사마다 양식이 좀 다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WSP, Weekly 네. Success Planner라는 것에서 201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양식에서 조금 변형된 네. 신인 활동 노트라는 게 있어서 네, 하루에 일과를 이제 아침에 출근하셔서 뭐 할까라고 네. 한번 적어보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일단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먼저 적게 합니다. 감사한 일? 네. 네 왜냐하면 네.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빡빡하기도 하고 그쵸. 사람 사는 것 자체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 작은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고 네. 그리고 오늘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오늘 꼭 이 세 네. 가지는 할 거야. 네. 그래서 그거는 작은 성공의 경험?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하기로 한 것들 해보면서 성공해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쌓여지게 되면 네. 일이 좀 잘 되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코칭을 좀 공부해서 나의 감정을 좀 얘기하는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기분은 왜냐하면 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면서 서로 네. 공유하는 시간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지금 기록하는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WSP 그 시간관리법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 KBA 쪽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다른 곳에서도 다 있을 겁니다. 공통된 네. 양식인가요? 그렇진 않고 회사마다 네. 양식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네. 저희는 일단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내가 한 달 동안 매달 활동할 수 있는 100인의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100인? 그래서 내가 대부분 작가님은 핸드폰에 몇 명 연락처 있으세요? 글쎄요. 세보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자꾸 바깥에서만 내가 영업할 사람들을 찾는데 결국은 내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될까지 굉장히 귀찮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명함 받아서 네. 입력해야 되고 네. 해야 되고 하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얼뜻이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네. 내가 계속 통화를 했을 텐데 네. 이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내가 네.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해서 일단 핸드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그룹별로 좀 분류하는 작업부터 네.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자주 만나는 사람은 A그룹 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 B그룹. 네. 어, 근데 연락처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네. 있어. 네. 어, C그룹. 네, 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네. 근데 C들한테는 내가 굳이 보험 영업한다고 알릴 필요 없습니다. 뭐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냥 나 궁금해서 전화한 건데 그쵸. 대다수가 사람들이 너 영업하니까 전화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네. 그냥 C는 B로 만드는 거죠. 꼭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 만나는 거고 B는 또 A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A 고객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보장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A, B, C를 제가 아까 꼭 해야 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A 고객, B 고객, C 고객을 매일매일 터치하자. 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터치를 한다는 거는 연락을 한다는 거죠? 어, 네, 연락하는 겁니다. A 고객에게는 제안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보장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네. B 고객은 만나서 차 마시는 거고 네, 네. 뭐 C 고객은 뭐 문자를 보내든 SNS를 보내든지 간에 일단 친해지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내 핸드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네. 나와서 살아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멈춰있는 것들이 아니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나는 연락처에 사람 별로 없다 이러면 어떡해요? 네. 어,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다 연락처에 다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그쵸. 하고 살지 네. 않아요. 그쵸, 그쵸. 아니, 정말로 막 사교성이 너무 좋으신 분들 몇 분 빼고는 네. 뭐 손에 꼽을 정도 만나고 살거든요. 네, 네. 어, 그러나 어쨌든 씨더라도 여기 내 핸드폰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업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율이잖아요. 네. 내가 이제 그냥 한 대로 월급 어떻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네. 뭐 출퇴근도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네. 교육에서 이제 출근을 강조한다고. 어,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렇죠 이건? 어, 시간 관리하고 약간 비슷하고요. 네, 네. 네, 처음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어쨌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려면 뭔가 배우셔야 되고 그쵸. 익히셔야 하고 그쵸.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출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이제 과정 시작할 때 네. 어, 출근만 잘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근이 안 되시면 네. 제가 뭘 도와드릴 저를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네. 일단 출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네. 그래서 출근하지 않으신 분들하고는 거의 많이 좀 네, 마찰이 좀 있고요. 출근하시는 분들하고는 네. 뭐 크게 마찰이 어... 거 없어서 네. 제 소개를 처음에 이제 오프닝 할 때 네. 저는 중요한 게 첫째도 출근, 둘째도 출근, 셋째도 출근. 저한테 예, 10개를 물어보시면 10개는 다 출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든 해보겠다. 출근만 하면은 네. 그러면 이거는 어, 뭐 믿고 따라오면은 네. 어느 정도 영업 실적까지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영업 실적까지는 뭐 네. 사실은 모르겠지만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각자 그쵸. 고유한 잠재력을 네. 갖고 있고 그 잠재력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지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냥 저는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자 잘하는 것들을 좀 예, 활성화시키고 그것들이 좀 발현이 되어서 본인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성실하신 분들은 성실함을 무기로 가지고 고객들을 대하는 거고 네네. 나는 말하는 걸 잘하시는 분들은 말하는 걸 가지고 고객들하고 잘하시면 되고 또 섬세하고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은 또 그 네. 나름대로 또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드리면 본인들이 알아서 또 각자들 또 잘하는 것들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보험 영업을 하겠다고 이제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네. 중도 포기하거나 네. 그만두는 경우는 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출근을 안 하게 되고 네. 하면서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네.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물론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있어서 뭐 100% 정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네. 그래도 정착이 안 되시는 거의 90% 이상은 네. 이제 출근 안 하신 분들은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착이라는 거는 네. 그럼 한 달에 내가 그래도 200만 원을 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정착은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기본 네. 수당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이상, 네네.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으시는 건데 네네. 어쨌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시는 수 있는 조건? 네, 그 부분을 정착이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 사람이 맨날 출근을 하는데 네.
실적이 그 회사 기준치에 못 미쳐요, 계속.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일단은 네. 출근은 계속 하시는데 정착, 네. 그러니까 회사 기준에 못 맞추신 분들에게는 계속 기회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출근하신다는 건 일을 해보고 있다는 그쵸. 의사가 있으신 거니까 또 그 부분을 또 찾아드리는 역할이 또 저희가 하는 역할이니까. 네.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좀 집중 케어 해주시면은 네. 정상계도 다 오르시나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물론 제가 다 한다고 해서 그렇진 않지만 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주변 네. 바깥에 나가서서 네.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또 주변에서 그러니까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네. 지켜보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냐면 그쵸, 그쵸. 얼마나 오래 할 거야? 그쵸, 그쵸, 네, 그쵸. 도대체 언제까지 할 네, 건데? 네,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좀 일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네. 바깥에 가셔서는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면 네. 언젠가 그 기회는 올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한참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어느 분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며칠 출근 안 하시다가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죠. 네. 팀장님, 네, 팀장님 제가요 이렇게 그러고 가서 동창회 가는데 네. 동창회 지인이 너 아직도 보험하고 있냐 그래서 뭐 너 아직도 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네. 내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해봐보려고 했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노력한 끝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너 1년 동안 하면 내가 보험 가입해줄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저희 용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착 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영업하기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를 보고 오는 것이 그쵸. 아니라 그쵸. 단순하게 판매하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성과를 얻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시간을 잘 쓸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찰들이 좀 생기겠죠. 그것들을 잘 못하시게 되면 네. 금방 또 탈락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시니까. 그럼 처음에 내가 이제 보험을 하겠다고 왔는데 네. 정착까지 가는 그 퍼센테이지라고 해요? 몇 프로가 정착까지 가나요? 보통 이제 네. 회사마다 정착률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네. 일단 제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쵸?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저에게 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정착률은 90%가 넘습니다. 90%가 넘어요? 네, 네. 그 정착 그 기간 얼마나 보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은 6개월 동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12개월도 있었고 이제 회사의 정착에 따라 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 하시는 분이 90% 이상이에요?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거? 그쵸,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탁월하다. 탁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게 출근하고, 기록하게 하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잘 찾아주고 네. 하다 보면, 네.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 오세요. 그건 저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네.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저가 이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받아보겠다 노력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대다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랑 제가 하는 것들이랑 잘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정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야, 아우 진짜 90% 너무 놀라운데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그 교육생들 중에서 이제 뭐 인싸인 사람도 있고 네. 연락처 없는 사람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사교성도 좋고 네. 뭐 전화번호에도 한 3천만 들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보험하면 다 성공하나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네. 성실하고 근면하신 분들이 일단 성공하고 그리고 삶의 열정, 가치,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 보험 영업일은 내 적성이나 재능 상관없이 네. 성실하고 네. 내가 일을 어떻게든 해서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해서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아무나의 의미는 그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또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 과정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모습이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절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타율이나 홈런 왕들은 삼진왕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많이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본인들이 또 가져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좀 찾아지는 것? 그게 또 영업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수도 없이 가르치시고 배출하셨잖아요. 그 관점에 봤을 때 이러신 분이라면 좀 저는 보험료를 강력하게 좀 권유해보고 싶다. 싸게 좀 보인다 이거는. 이런 분들이 좀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 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삶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신 분들 저는 오늘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사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오늘만 잘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나간 어제를 고민하려고 오늘을 잘 보내지 말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고민하려고 오늘을 망쳐버리면 또 내일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사원들 중에 아까 이제 셋이 신데렐라들처럼 아가 엄마들이지만 어린이집 보내고 그다음에 와서 영업하고 뭐 배우고 이러면서 그 시간에 충실해 하는 것들 그러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가님은 이제 직접적인 세일즈는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입성 코치들의 직접적인 세일즈도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다. 네, 하려면 하고 있고 있는데 저는 제 성향상 동시에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입성 코치만.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떤 뭐 커리어라든지 어떤 일들을 앞으로 좀 해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업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좀 자존감? 난 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일단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일을 좀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저는 전국 보험회사에 제가 이제 코칭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것이 스스로 좀 답을 찾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제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처럼 어떤 질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를 생각하고 모든 답은 결국은 다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잘 되어서 전국 보험회사에 코칭을 전파하는 육성 코치가 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육성 코치에서 작가님이 개인적인 보람이라든지 뭔가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나한테 교육을 받으면 90% 이상 정착을 해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배운 사람 중에서 한 달에 이렇게 하는 보험왕이 탄생됐어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골드 멤버 1년 동안 이제 잘하신 분들 했던 분들 중에 5년 연속 골드 멤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진짜 월 3천 이상 버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SM이라고 해서 세일즈 매니저가 돼서 팀을 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좀 뿌듯해하고 그래도 나한테 좀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됐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사원들한테 그냥 저랑 오래 봤으면 좋겠다고 저랑 있는 기간은 6개월이고 1년이지만 이 회사 내에서 저를 오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다 가다가 보면서 인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이제 지금은 이 멘트를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네. 항상 졸업식 날 제가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랬죠. 네. 일을 하시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힘들 때 뒤를 돌아봐라. 그 뒤에 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언제든 힘들 때 네. 의지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는 뒤에서 항상 이렇게 뒷배를 봐주고 있을 테니 네, 걱정하지 말고 네. 네,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셔라.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저는 약간 친정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더 있고. 그냥 다 잘 되시는 모습들 그리고 물론 다 각자 또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회사를 설사 그만두게 되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저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그만하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이라고 인사하고 가실 수 있는 사이? 그러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밖에서라도 연락할 수 있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돈 잘 벌고 잘 살아가는 모습들도 좋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또 잘하고 있는 모습도 좋고 그냥 저는 지금 있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좀 배출했던 만났던 교육생 중에 생각나는 좀 교육생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교육생들 책에도 이제 썼지만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월 3천 받는 네, 친구도 생각나고 네. 그리고 이제 매번 아침 일찍 네. 제가 보통 한 7시쯤 출근하는데 네, 네. 7시 반쯤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늘상 상 받으실 때마다 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한 5, 6년, 7년 되셨는데도 네, 네. 여전히 상 받으실 야. 때마다 네, 저를 낳아주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를 모시고 오신 분을 낳아주신 분을 네.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네. 길러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팀장님은 제 첫사랑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에서 첫사랑이야? 그랬더니 이 영업에서의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언제 우리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 엄마들 중에서도 저한테 우리 코치님처럼 되고 싶어요. 코치님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보람들, 그런 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예, 다 기억이 나고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소감 말씀하셨던 작가님을 찾는 그분은 네. 뭐 특별한 뭐 그게 있었나요? 아, 그분은 네. 네. 아, 아니요. 그 처음에 왜 그 시험 이제 접수하시고 오면 네네. 대부분 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다 막 와 이렇게 대우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날도 저한테 오셔서 이제 시험 보기 전이니까 저는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저를 만나실 그쵸. 수 있는데 네. 근데 네, 오셔서 저한테 와서 막 제가 되게 칭찬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오, 잘 오셨다고 얘기하고 근데 제가 너무 시크하게 네. 시험 합격하고 오세요. 이러고 네. 그랬더니 네. 그때 얘기가 되게 막 뻘쭘하셨다고 그러면서 공부 더 열심히 하셨대요. 나는 합격해서 네. 저 팀장님 만나러 가야겠다. 아.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원래 또 제가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여성스럽진 않습니다. 네, 시크합니다. 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되게 차갑게 너무 그러시니까 나는 약간 네네. 안 그래도 보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아, 근데 다행스럽게 네. 그분은 네, 그분은 또 보험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좀 있으셔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글쎄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물론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네.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보험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제가 교육생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네. 이 세상에 보험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설령 물론 보험 자체보다 보험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식 자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그것 말고 네. 보험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생각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을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 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것들을 한 번은 점검을 좀 받아보셔야 하는 거. 네. 물론 다 바꾸고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중간중간에 정수기 점검 받으시는 것처럼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와이퍼에 점검 받으시는 것처럼 네, 보험이라는 것도 한번 중간중간 점검 받아보시고 네. 네, 그 점검을 통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미래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하시는데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또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 노고를 너무너무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드리고 네, 지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네,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다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보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보험 업계에서도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보험 아줌마라고 했단 네네, 말이죠. 맞아요. 아줌마들이 파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뭐 타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젊은 남성들을 이제 세일즈에 전면 배치시켜서 전문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도 했고 그렇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 들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완전 좋진 않잖아요. 아, 거기가 어디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갖고 있는 모습들이 다 다른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몇몇 분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좀 크게 부풀려져서 특히 다른 영업보다 보험 영업 자체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뭐 전문 남성 조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문 여성 조직으로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가 다 맡기는 건 너무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지만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분들부터라도 좀 본인을 좀 사랑하고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리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변화해 간다면 분명히 변화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